피해 대학생들은 20대 청년 대표의 인맥과 권력이 막강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20대 대표가 청년단체 만든 건 지난해. 정치권의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50여 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의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청년 정책 관련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회원 수 수백 명이 넘는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요직을 맡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한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정치권 영입을 제안받았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인맥과 권력 탓에 지금껏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자기가 약간 최연소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냥 약간 비일거린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랑 지금 뭔가 틀어지면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대선 예비후보 캠프 측은 주변 추천을 받았다며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대표는 청년단체와 봉사단체 직책을 모두 사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